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서비스 오늘의 집을 만들고 있는 이승재입니다. 오늘의 집은 집을 꾸미는 과정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인테리어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대부분 어떻게 꾸밀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고, 심지어 그집 자체를 돈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꾸밀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예쁘게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2014년 7월에 그 사람들의 인테리어 사례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는 커머스를 도입을 해서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 속의 가구나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2년 뒤인 2018년부터는 믿을 만한 인테리어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또 영역을 만들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글 플레이로부터 올해의 베스트 앱을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인테리어 분야에서 최초로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성과가 있었고, 작년 1월 정도에 누적 거래액이 10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천억 정도를 최근에 돌파하면서 또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천만 다운로드를 넘는 앱들은 꽤 많이 있는데요. 누구나 모든 상황에서 쓰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오늘의 집처럼 일부의 영역에 포커싱을 해서 만드는 서비스들 중에 1천만 다운로드를 넘는 경우는 오늘의 집이 지금 유일하고 또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정말 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더 올라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구나. 라는 거를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디자인이 아니고요. 네, 저는 공대입니다. 공대생인데요. 인테리어와 직접적으로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늘의 집 시작하기 전에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인테리어 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렵습니다. 유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왔던 게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생각과 막상 하고 났을 때 느껴지는 그 어려움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작고 빠르게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어떤 집을 갖고 싶은지, 어떻게 집을 꾸미고 싶은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집을 꾸미면 좋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 주는 곳에 집중해 보자. 그게 바로 콘텐츠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할때 사실 다른 좋은 사례 애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패션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좋은 패션들을 쉽게 참고할 수 있고, 또 그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보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집에 사실 가지 않으면, 가보지 않으면 그걸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테리어 콘텐츠들을 쉽게 볼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 정말 유저들의 인테리어 사진과 정보들을 공유하는데, 인테리어를 잘한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나도 할 때는 그걸 도움을 받고, 다시 내가 잘하고 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공유를 해주시는 이런 문화들이 몇년 동안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쌓아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팀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영업 마케팅을 담당해 줄수 있는 코파운더를 2013년에 제일 먼저 만났고요. 같이 구현해 줄수 있는 이제 개발자 팀원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다 20대다 보니까 충분한 자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서비스의 모토 자체도 돈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집을 잘 꾸밀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작게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그래서 같이 다 모았고, 월에 40만 원씩 식비, 그리고 뭐 핸드폰비, 그리고 교통비로 이제 각자 생활을 했고요.
법인을 시작할 때쯤에는 500만 원 정도의 금액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공간 자체도 창업 공간으로 이제 지원을 받은 공간에서 무료로 사용을 했고, 실질적인 매출은 네, 0이었습니다. 사실 성공은 네, 신의 영역에 달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네, 해보는 거죠. 될 때까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컨텐츠 커머스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어떻게 컨텐츠에서 이제 커머스를 뭔가 만들어냈냐라고 많이 이제 궁금해 하세요. 먼저 그러면 사진을 찾는 것들을 더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해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진 속의 제품들을 내가 결국에는 구매까지 해야 현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구매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더 편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를 이제 두 번째로 풀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커머스는 오픈하고 한 일주일간은 실매출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몇년 동안 정말 뭐 수백 가지 실행들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처음으로 가장 반응이 왔던 건 액자였습니다. 그것도 되게 그 비싸진 않지만 집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액자였는데, 사실 그게 저희 커머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잘될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구가 당연히 가장 먼저 유저분들이 선택할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구와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올라왔고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구는 이제 액자에 비해서 훨씬 구매할 때 고민도 많이 되고 이제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신뢰가 많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액자 같은 것들은 뭔가 바꿨을 때 효과가 크게 난다는 것이 바로바로 보이고, 또 근데 가격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 없이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집을 꾸미셨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할때 이제 결국에 믿을 만한 전문가 분을 찾아서 맡기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해본 분이면 모두가 어려워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전국에 숨어있는 좋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을 소비자분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삶을 네, 이 회사와 서비스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현재 이제 150명 정도의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하루에 두세 개도 하지만 많을 때는 7개, 8개까지도 내부 팀 회의, 그리고 외부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미팅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를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 라는 한 가지 순간은 사실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순간들이 쉽지 않았다. 저와 저희 창업팀 모두 이런 서비스, 그리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처음 보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하면서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돈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몇달 후면 이제 돈이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그래도 서비스와 회사가 성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언제든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위기 때 보통은 팀원분들에게 가능하면 다 투명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도 제가 그동안 또몇번 이런 것들을 전사에 같이 팀원들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언제든 위기와 어려움은 올수 있지만 그 왔을 때또 똑같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결국에는 네,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